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기절장입니다. 네, 오늘은 영업소 같은 거, 자풀이 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잔디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원이 굉장히 극히 적은 데 비해서 조경 면적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돌쳐듯이 깎아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농경기 깎는 거, 논두럭 깎는 거, 사과 밑에, 사과 나무 밑에 깎는 거, 이거보다가 더 험하게 진행하고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하는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물량을 조지는 이런 내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조성 레벨을 너무 낮춰놓은 또 이 계양가 같은 경우는 또 시동이 안 들립니다. 이렇게 개망초 같은 잡풀들이 성근 곳에서는요, 빽빽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있는 이런 곳에서는 천천히 나가면 오히려 힘만 빠지고 진척이 없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앞뒤 좌우로 흔들고 눈에 거슬리는 곳만 골라서 한 번 더 되새김질 휙 돌려주는 이렇게 하면서 훅훅 지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평소에 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잔디를 쉽게 한 곳이 아니라 조경수 아래 경사면, 조경수 아래 경사면으로 흙과 바위들을 그냥 고르게 정리만 해둔 상태에서 잡풀들이 스스로 자라나가지고 토속 식생, 지역에 사는 식생들이 안착되게 관리하는 자연 식생지로 설계가 되어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잔디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곳, 또는 자연 식생이 아직 지면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덮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줄날이 슬쩍슬쩍 달기만 해도 땅이 패이고 흙이 튀고 흙먼지가 흩날립니다. 잔디가 완전히 정착된 곳은요, 이렇게 막 줄날이 팍팍 들어가더라도 뒤가지도 안 하고요, 흙먼지가 날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이죠? 이렇게 슬쩍 걸리기만 해도 훅훅 패이죠. 3번 나무도 심은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완전히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줄날이 길만 길수록 작업자는 편합니다. 대신에 예, 땡진의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40cc급이라면은 이것처럼 잔디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에서 60% 정도 출력을 놓고 길이를 한 25cm 정도 해가지고 요래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가장 편하고요. 지금 요는 이제 우리가 많은 양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려니까 깨끗하게 클리트로도 못 치거든요. 클리트로 교체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는 워낙 저기 많은 양을 적은 인원으로 치려니까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정리되지 품질은 길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길이를 적당히 조정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줄 길이가 맞질 않아가지고 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줄 길이 너무 길면은 줄 허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가면은 사람이 귀찮고 힘드니까 줄 길이를 막 40cm가 철렁철렁 해야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기는 좋아도 실제로 일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25cm 이상 줄을 못 빼게 하는데도 언제 가보면 또 한 40cm 빼가지고 철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편하거든요, 일이. 이 정도. 이 정도 빼갖고는 RPM도 안 올리고 이렇게 서적서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 1000회비 같으면 600회비 정도 뭐 대신에 이제 굉장히 편합니다. 작업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은 가만히 현장에 가면은 이제 줄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대충 확인을 합니다. 자, 요거 예초기 작업은 지금처럼 이렇게 더울 때 지금 35도쯤 되는데요. 엄청 덥습니다. 그냥 바깥에 서 있어도 바람이 더운 바람이 불 정도인데
이런 거를 뜨뜻한 걸 갖다가 이렇게 굳구는 거랑 등에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정말로 처음에는 막 진짜 아예 실색한 정도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여기 오히려 또 편하다는 또 생각이 들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나면은 겨울에 또 감기를 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나올 때 소금 염분 섞이는 거 한 두 개나 세 알 정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땀을 흘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겨울 있는데 이 전에도 바뀐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예배를 지은 데가 똑같이 일정의 칼날처럼 놓고 같지만 실제로는 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여도 우리가 대인 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제 이걸 깎게 되면 어떻게 깎냐면은 이걸 하나하나 봐가지고 시야가 요 발 앞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이를 갖다가 쳐내야 된다 그럴 때는 한 2, 3회배를 같이 보고 곁에 자기 머리 입 나무만을 보고 이러면 쑥쑥 물었답니다. 길에 아무로 이렇게 하면 작업때는 무척 진한데 이 누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오늘의 배추기 사용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